한발두발 놀이터 협동조합의 대표이사 황미선입니다. 우리 지역 안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시흥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식이나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해보기 위한 게 캠프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본인의 의사와 의지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 우리 지역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이면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좀 알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사회적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지원서가 나와서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캠프에 대해서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경제 그런 거에 관심도 있고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를 만들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동하게 됐고 그 내 자신만의 티셔츠를 만드는 게 즐거웠습니다. 발표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모든 친구들과 다 같이 협력해서 만들다 보니까 더 의미 있었던 것 같고, 행동하면, 마음만 먹으면, 모두가 사람이 모이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도전 정신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체인지 메이커!